좋은 쪽으로 흘렀으면 좋겠는데 네. 올 한 해는 꽁꽁 얼어붙은 땅에 다시 얼음을 갖다 끼얹는 겨 풀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조금 다시 움츠려드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지신궁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인물풀이긴 한데 네. 제가 좀 밝혀드릴게요. 누군지. 네. 이분은 미스터트롯, 이명웅 씨처럼 미스터트롯에 진출하셨던, 선을 차지하셨던 네. 박영탁 씨입니다. 아, 예. 네. 이분 앞으로의 운세도 좀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네. 특히나 올해 2021년 네. 앞날이 어떨지 궁금해서 제가 네. 사주 좀 제목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음력사주고요. 네. 이분은 경자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을 봤다고 봐야 돼요. 작년에요. 예. 근데 올해 네. 신축년에 들어서서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심해야 될 부분. 본인의 사주 기운에 따라 네네. 약간의 의견 충돌, 관제 구설수가 많이 따를 수가 있다. 그동안에 예. 잠깐 운이 반짝 들어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이런 거는 보기 힘들어. 점 볼 때도, 점사 볼 때도 네네.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이분은 네네. 변화의 바람이 네네. 불어서 네네. 좋은 쪽으로 흘렀으면 좋겠는데 네네. 올 한 해는 꽁꽁 얼어붙은 땅에 다시 얼음을 갖다 끼얹는 겨 풀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조금 다시 움츠려드는 다시 좀 살짝 움츠려드는 네. 근데 상반기는 그렇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괜찮아요. 다시 또 풀린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아예 안 좋다라고는 아니고 네네.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다. 특히 의견 충돌 같은 거 사람들하고 싸움 나는 거 관제 구설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상반기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하반기 여름께부터 음력 5, 6월 달부터는 조금씩 풀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조심을 해야 되네요. 네, 사람 조심 많이 하셔야 돼. 그 관제 구설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한 게 크게 일이 부풀려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면 계약서상의 문제 문서적인 문제로다가 뭐 소속사를 옮긴다든지 이동 변동을 겪으라 했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예. 지금 직업궁이 그런 쪽으로 흐르게 변화의 바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상 계약을 하실 때라든지 네. 뭐를 할 때 정말 조심을 잘 하시고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예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 아니면 괜히 그게 코가 낀다 그러죠. 뭐가 잘못되는 거야.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조금 운이 안 좋다라고 보면 돼요. 네. 부디 우리 박영탁 씨가 좀 이 영상을 봤으면 해요. 그러게.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여보시오. 그래도 혹시 예. 박영탁 씨를 좋아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보게 된다면은 네. 꼭 이걸 유념했다가 팬분들이 뭐 입소문이 타면은 그래도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새로운 인물이나 좀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